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수를 넣으면 그 수에 1을 더한 후 2로 나누는 계산을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 상자에 X를 넣어서 나온 결과를 A라고 하고요. A를 다시 상자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B라고 표현을 했을 때, 자, B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규칙에 맞게 계산을 해서 A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A를 다시 규칙에 맞게 계산해서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상자에 누구를 넣을까요? X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를 넣어서 나온 결과를 이제 A라고 한번 표시를 하고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X에다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2를 나누시는 거고요. 순서가 1을 더하는 게 먼저니까 우리가 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나누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식을 조금 더 예쁘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예쁘게 좀 앞에서 수를 쓰고 자 이렇게 괄호의 식으로 표현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a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이 수를요 이 식을 이 기계에 다시 한번 톡 하고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일단 통째로 A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B가 나오는 거니까요. A에다가 우리는 1을 더하고 어떻게 할까요? 2를 나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에다가 우리가 1을 더한다라는 식을 A 대신해서 즉 식의 대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의 대입으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자 2분의 1 우리 요거 지우기를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 1이 더해진다라고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a 대신해서 식을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나누기 2라는 것을 쓴다면 자, 이 식만 잘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곱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또 1이니까 2분의 몇이 될까요? 2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곱하기로 바꿀게요. 2분의 1로. 그럼 요거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이 곱해지는 것은 뿅뿅 분배 법칙을 적용시켜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될까요? 자, 2분의 1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b라는 것을 우리가 x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x를 사용한 식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